정말 좋은 경치고 정말 감사한 일 같아요.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기저기 역지도 보고 연화도 보고 한데, 아, 여기 섬들이 바닷가. 걷는 내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아름다운 풍경들은 아, 진짜 섬을 찾아온 멋집니다. 이들에게 선물과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옥빛을 머금은 바다를 바라보며 감상에 젖게 됩니다. 바다를 배경 삼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선유봉으로 가는 산행 코스가 이어집니다. 섬의 높이에 비해 경사가 있고 산세가 살아있는 선유봉은 비진도에서 꼭 가봐야 할 코스인데요. 와, 경치 봐라. 형님, 좋네. 장난 아니네. 지깁니다, 진짜. 오르기 쉽진 않지만 그만큼 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야, 경치 좋다. 야호 해봐. 야호 어때? 어디든 놀래.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네. 달력에서 보던 것 같아요. 알았죠? 다시 될것 같아요. 이제 바다도 그렇고 다 그림처럼 보이네요. 아, 그림처럼 아름다워요. 옆으로 양옆으로 이 바다가 이 해수욕장이 전 세계에서 돼요. 희귀희귀하대. 섬과 섬이 이어져 마치 아령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비진도. 안섬에는 마을이 형성돼 있고 바깥섬은 전반에 걸쳐 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양쪽 섬을 연결하는 길 하나. 그 길의 양쪽으로 두 개의 산호빛 해변이 펼쳐집니다. 독특한 지형이 매력적인 비진도는 너무도 아름다워 미인도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산호빛 해변을 양쪽에 끼고 걷는 기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그냥 나들이 왔어요. 놀러 왔어요. 나들이. 아, 이쪽에 왔는데 해변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쪽은 해변이고 이쪽은 그거 자갈 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하고 이 물도 되게 에메랄드빛으로 맑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남자친구분은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디 쪽이? 아, 저는 자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걷기에 더 편한 것 같아요. 모래도 푹 빠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모래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의견? 밟히는 느낌도 좋잖아요. 불편하다 이거 걸으면. 좋잖아. 아니요? 좋기는 뭐가 좋아. 모래 저희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죄송해요. 둘 다 있는데요, 뭐. 연육도 양쪽으로 운치 있는 몽돌 해변과 하얀 백사장의 모래 해변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길. 미안해요. 모래가 부드럽고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한 해수욕장은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물맑은 통영에서도 최고의 휴양지로 꼽힙니다. 몇 걸음만 옮기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한 몽돌 해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파도가 세서 해산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몽돌 해변은 마을 주민들의 조업장으로도 활발히 이용됩니다. 출항 준비 중인 어민을 만나봤는데요.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요? 저희도 데려갈 수 있어요? 선착장에서 3분만 나가면 바로 어장이 있다는데요. 깨끗한 바다엔 워낙 어종이 풍부해 먼 바다까지 나갈 필요가 없답니다. 많이 잡혔을까요? 많이 잡혔겠지요. 실증 나도록. 조류가 센 비진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고기들은 그 품질이 최상이라는데요. 전날 미리 쳐둔 그물, 뭐가 올라올지 궁금합니다. 오, 갈치! 갈치! 갈치요? 오늘의 첫 수확, 은빛 갈치! 그물을 뚫고 나올 만큼 갈치가 정말 풍년이네요. 너무 크네요. 우리도 여장을 12년을 했는데 갈치 이리 많이 드는 건 처음 봤다. 밤에 이 은빛을 내고 다니니까 다른 고기들이 놀래가지고 배에 도망을 가. 번쩍번쩍하니까. 수온 변화로 5년 만에 반가운 손님 갈치가 비진도를 다시 찾고 있답니다. 담백하고 영양이 높은 갈치는 10월이 딱 제철. 팔딱이는 고등어까지 올라왔네요. 또 다른
다른 그물도 건져보는데요.